및 벌써! 자,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여기 이 호스를 통해서 이 안에 불꽃을 집어넣고 지나가서 마지막에 파이어건이 발사가 되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 일명 파이어건!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이지? 덴저! 절대 따라하지 마. 이게 바로 프로판 가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캠핑할 때라든지 작은 불을 만들 때 많이들 쓰는 건데 자 오늘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거 꼬였어. 이거 펼쳐야 돼. 자 일단 이 뼈대 부분이 필요하니까 나무 강목으로 뼈대를 만들어주자. 오. 잠시만 이거 엄청 단단한데? 영화에서 보면 이런 거 쉽게 부수던데 아, 이거 진짜 부서지나? 아 절대 따라하지 마시오. 아 널! 나무 광목 실제로는 엄청 단단하다. 자 이게 엄청 긴데 1m? 2m? 잠시만 재볼까? 볼! 2m 넘겠다. 이거 약간 한승진 형님 키보다 더 큰데 3m 되겠는데, 3m. 자, 여기에 한번 일단 연습 삼아서 해보자. 뚜껑을 열고, 합체하고. 됐다. 자,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끝으로 이제 간다. 자, 가스 틀고. 발사! 오! 오! 우와! 우와! 야, 장난 아니다. 이 호스 간 구멍 안으로 파이어볼이 피쉬 하고 지나갔어, 지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나의 필살 물안경 착용하고 여기 일단 맞고 딸! 가자, 준비하시고 가자! 오! 잠시만, 잘 안 보인다고? 그러면 문 닫았고 불 끄고 해볼게요. 으아! 쏴. 꺼야 된다. 출발! 발사! 오! 봤어? 발사! 파이어! 뭐라고요? 잘 안 보인다고? 여기 창문 보면은 빛이 있어. 저녁이 아니라서 그래. 저녁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한번 멋진 파이어건 만들어 봅시다. 와, 무섭다. 가스는 항상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볼게요. 오, 멋지다. 끝! 오, 야, 엄청 크다. 합체! 오케이. 뭐 모양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근데? 이게 다 막혔어. 드디어 다 만들었습니다. 와! 자, 여기 가스가 나와서 호스를 타고 뱅글뱅글 돌다가 이게 와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뱅글뱅글 돌다가 빵! 최첨단 가스쇼. 근데 아직 해가 안 져가지고 해 지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떨리는 순간 합체! 고정을 해주고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준비! 발사! 오! 와! 봤어요? 봤어?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준! 발사! 와! 와! 이제 해가 졌기 때문에 밖에 가서 해볼게요. 이게 어두우면 더 잘 보이거든요. 준비! 발사! 우와! 아! 성공!
여러분들 보셨죠? 아 대박이야. 근데 호수가 많이 꼬여있기도 꼬여있고 밖에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아주 멋지지가 않아. 그래서 엄청 멋지게 다시 하나 만들어 봅시다.